오늘부터 내일까지 양회가 개막이 됩니다. 말 그대로 두 가지 회의가 이렇게 개최가 되는 건데요.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는 보면 좋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내일 리창 총리가 5%의 성장 목표치를 고수하느냐, 그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에서는 이번 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대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4%대로 하향하느냐 아니면은 5%대를 그대로 고수하느냐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산하 제한 폐지와 65세 정년 연장도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산하 제한 폐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 관련된 테마주들 함께 오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일까지 관련된 뉴스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마크 저커버그의 방한이 모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측에서 관련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카메라와 3D 센싱 모듈 탑재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카메라 쪽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LG전자와 엑셀기기의 협업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따로 남기기도 했고요. 8가지 종목을 이렇게 수혜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이, LG 이노텍,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나무가 선익 시스템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의 관련된 반응, 그리고 앞으로 이 마크 주커버그의 방안으로 인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새마을금고의 9개 금고가 모두 다 합병한다라는 뉴스가 지난 주말 사이에 들려왔습니다. 합병금고의 예적금은 모두 다 새로운 금고로 이전한다고 하는데요. 금리와 만기 등은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합병금고는 폐쇄하지 않고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라고 언론은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나 행안부 측에서는 필요할 시에는 경영 합리화를 그대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앞서서 미국에서도 커뮤니티 뱅커 관련된 이슈들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비슷한 우려들 나올 가능성 큽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네, 증선위 측에서 회계 처리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 감사인을 지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은 CN플러스와 계양전기인데요. 감사인 지정을 의결했다라고 증선위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먼저 CN플러스의 경우에는 매출 20억 5,700만 원에 대해서 허위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계양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45억 4천만 원의 자기자본 과대 계상을 했다라고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개별 회사 과징금의 경우에는 추후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